안녕하세요. 유럽 선교사 이경신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신명기 계속해서 26장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킴으로 But the Egyptians mistreated us and made us suffer, throwing us to hard labor. 한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36년 동안의 큰 압박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고, 정말 우리들은 큰 노역에 시달려 했고, 일본 사람에 의해서 고종 황제의 민비 살해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Then we cried out to the Lord, the God of our fathers, and the Lord heard our voice and saw our misery, toil and oppression. Misery, 아주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toil, 역시 이것도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을 말하지요. Toil and oppression, 압제받았던 그런 그 고통들, 정말 그 커다란 고통들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So the Lord brought us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with great terror and with miraculous signs and wonders. Miraculous, 아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까지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려서 유월절 그 패스오밤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름으로써 사자들이 그냥 넘어갔고 그것이 없는 집안에서는 장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 사람의 장자뿐이 아니라 가축의 장자까지도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큰 기사와 이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He brought us to this place and gave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비가 자주 내리고, 여기 미시건에도 비가 거의 3, 4일에 한 번씩 비가 내려서 여기도 물을 안 줘도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1년 중에서 일주일 정도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는 이제 비가 내리죠. 눈은 영영 생전 가도 눈은 안 오지요. LA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겨울 되면 하얀 눈이 내리고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되고 좀 추우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물 걱정은 없고 그냥 플랜트 밖에다가 심으면 그냥 쑥쑥 자라고 한국도 역시 이렇게 물이 자주 비가 오고 해서 풍성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And now I bring the first fruit of the soil that you, O Lord, have given me. Place the basket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bow down before him. 항상 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한 큰 경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아름다운 풍성함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항상 귀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